진짜 많이 물 진짜 많이 먹었구나. 물에 들어가서 보험 처리를 하면 무조건 침수차인데, 그것도 웃기는 게 차량의 정비 이상으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로, 그러니까 차에 배수구들 막혀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안으로 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수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차 처리가 안 돼. 그런 경우에 그 차를 자비로 수리했어요. 그 차 침수차잖아요. 근데 침수차 아니게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침수차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예민한 침수차의 느낌은 모듈이나 그런 각종 배선 종류들, 전기장치에 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전기장치도 하나의 모듈만 고장났냐 다수의 모듈이 잠겼냐, 그게 문제인데, 다수의 모듈이 잠기려면 보통 시트 밑바닥까지 다 물에 잠겼던 차, 그런 차들은 진짜 고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런 거 말고 이 차처럼 지나가다가 물을 한번 확 빨아들였어요, 엔진에. 그러면 엔진에 해당 부품을 교환하면 되잖아요. 엔진은 새 걸로 바꾸든. 그런 문제 없는 거라고요. 물론 침수차 이력이 있으면 당연히 차 값이 싸지겠죠. 근데 그거 말고 차 자체는 아무 걱정 없다고요. 누굴 죽이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고장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걸로 누굴 죽일 수 있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차들 지나가다가 만약에 제일 밑에 있는 배선에 물이 좀 들어갔어요. 에어로 부니까 멀쩡해졌어. 침수차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이게 막 예민하게 막 방송국이나 막 그런 데서 침수차에 대해서 막 예민하게 부니까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부분 정비 업체들이 선정을 해요. 그리고 차주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지를 하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수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차 폐차해라, 그런 거 수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식의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면 4년 정도밖에 안 된 차를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차시키겠습니까?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이거 중고차 시장에 나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좀 아픔이 있는 게 침수차 1억이 남는 거죠. 남는데 문제가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수리가 되는 거예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침수차 시운전 가면서 얘기할게요. 갑시다. 자, 이제 문제 없이 엔진 조립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침수차라고 하면 반응, 댓글의 반응들이 너무 깜짝 놀랬던 게, 살려주는 제가 이상한 놈이고, 그리고 이거를 수리해서 타겠다는 차주도 이상한 분처럼 만들어버리는데 폐차 안 시키고 저것도 중고차로 굴러나오겠지? 그런 댓글이 많았었어요. 침수차는 시트까지 다 잠기는 완전 침수의 증상이 있고, 엔진 흡기구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침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처럼 흡기구를 통해서 들어간 침수 같은 경우는 전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침수차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전장 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선이나 아니면 모듈, 그런 전기장치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나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에 물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원인을 알아요. 뭘 고쳐야 될지도 알고, 그 해당 부품만 교환하면 기계적인 문제잖아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전장이 제일 무서운 게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의 고장이라 무서운 거고, 실제로 기계적인 고장 같은 경우는 눈으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되는데 뭐 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고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주행 중에 물구덩이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차가 섰대요. 와, 물기가 있어. 공회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시운전을 나왔어요. 주행은 하는데 엔진이 이상하다. 엔진이 떨어. 안 좋아, 엔진이. 이상해. 결국은 못 살아났네. 엔진을 내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수리를 하자고 해야겠다.
핸드폰 틀어야 되네. 녹이 지금 다 닦이지. 기름이 묻으니까. 이게 그때 막 작업하고 시동 걸었으니까 오일이 다 묻어가지고 녹이 나다 마른 거지. 이게 그냥 그대로 지금 일주일 정도 보관했으면 여기 뻘겋게 녹이 났을 거야. 일단 들어봐봐 한번. 예상은 이번 피스톤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열어봐야 알겠죠. 바로 해니까 여기 녹도 과외 없잖아. 늦게 했으면 이게 실린더도 못 써.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오? 높이 다르지? 더 낮습니다. 낮지? 네. 얘가 약간 낮아. 야, 요 정도 차이에 진동이 느껴지네. 여기는 높고 여긴 턱이 없어. 근데 이거 그냥 빼면 콘로드만 보고 알 수 있겠어 이거? 모르죠. 몰라요. 절대 모르죠. 이런 상태면 분해해도 몰라요. 와. 뜯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걸리는데 왜 안 걸리잖아. 네. 진짜 아주 미세하게 걸렸어요. 네. 딱 1mm가 올라오는구나. 상사점일 때. 얘는 0.75? 얘 높이가 0.75, 얘는 1mm야 딱. 정확하게. 1mm. 똑같아. 네, 저런 똑같고. 2번이 낮아. 2번은 뭐 지금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건. 그치? 네. 물이 들어가면서 연소실 내에 물이 차고, 물이 차는 상태에서 이 연소실과 지금 저 헤드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여기만 연소실이 되거든요. 여기만 완전히 올라갔을 때 여기 올라오는 높이 정도가 헤드가 스캔 높이기 때문에 거의 압축이 여기만 돼 있는 거예요. 공기가 피스톤에 이 홈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 버리면 쉴 수밖에 없는 상태죠. 가솔린은 그래도 여기가 연소실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있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굉장히 조그매요. 요만한 연소실 안에 물이 딱 차버리면 그냥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거 빼서 확인해 보면 눈으로 사실 확인이 안 돼요. 이 상태라면 코너들을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코너들을 빼기 전에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2번은 확실히 휘었고 1,4번 3번은 정상적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물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두꺼운 커넥팅 로드가 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큰 힘이 받기 때문에 크랑크샤프트에 휨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크랑크샤프트까지 뽑아서 크랑크샤프트의 휨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코너들 한번 빼볼게요. 작업을 하면서 오일을 드레인하다 보니까 드레인 플로우가 이미 나사산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작살나네. 하늘코일 박으면서 록타이트로 해서 바르고 어차피 마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긴 해. 이거 일단 오일팬 떼자. 나중에 조립할 때 닦을 거니까. 오우씨, 얘는 커넥팅 로드에 휠이 있으니까 이 커넥팅 로드 하나 바꿔야 되고 이 정도의 휠은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떡하냐. 아, 다리야. 아, 난 이게 이 느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부드럽게. 차 상태 너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 상태면 출고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고장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보다는 대부분의 커넥팅 모드의 휠이에요. 커넥팅 모드의 휠과 크랭크샤프트의 약간의 휠은 있을 수 있어요. 고RPM에서 망가졌다고 하면. 그리고 또는 터보차저에 물이 들어와서 터보차저의 이상 정도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터보차저까지는 문제가 없고, 침수 이력이 있는 중고차들은 가격이 오히려 싼 게 좀 장점일 수 있죠. 대신에 이제 전장이 침수된 차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저는 솔직히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보험 처리로 엔진을 수리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력을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수 이력이 남는 거고, 이게 침수 이력 안 남을 거라고 막 댓글 어마무시하게 달리더라고요. 이걸 수리해주는 저를 쓰레기를 만들지 마시고, 이 상황에 내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수리에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비 업소에서 수리하는 침수차들은 이런 수리예요. 이런 수리 막 진짜 시트까지 물 들어가고 하는 거는 잔존물 하는 업체들이나 하지 대부분 정비 업체에서는 하지 않아요. 내가 혹시 살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 이력이 남아요. 아, 좋아. 차 상태 좋고 고속주행을 해도 문제 없음. 침수가 됐을 때 보험회사는 전손을 유도를 많이 해요. 전손을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차값을 물어주되 조건부 경매라고 해서 폐차 조건부 경매로 보통 붙여요. 그래서 폐차장에서 그 차를 사가거든요. 연식이 얼마 안 된 차 같은 경우는 차값을 좀 받아요. 보험회사에선 손해가 좀 적죠. 적고 나중에 말이 안 나오고, 그거를 결국은 폐차장에서 이제 부품을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차값을 거의 다 빼는 경우도 있고, 자기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차주분들한테 폐차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전손을 처리하면 차를 주고 차값을 받는 거고, 수리하면 내가 타던 차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 대신에 단점은 침수의 이력이 남는 거죠. 침수 이력이 나면 차를 팔 때 좀 고민이 많게 돼요. 매입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침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헐값을 살려고 하거든요.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제가 차주라고 해도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타던 차니까 그냥 타고 싶은 마음과 전손으로 보내고 돈을 돌려받는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한 4년, 5년 정도 탄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차량의 가치만큼 전손했을 때 나온다고 봐야 되고, 오래된 차들, 10년이 넘은 차들 같은 경우는 전손을 처리하면 동일한 차를 사기 힘들 정도의 금액으로 나와요. 동급 연식에 같은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사기가 조금 어렵죠. 사가지고 와서도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아요. 오히려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전손을 더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들은 전손을 하는 경향이 있죠.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차를 수리하게 되면 내가 중고 이력을 다 알기 때문에, 여지껏 수리한 이력도 다 알기 때문에 타던 차를 그냥 타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죠. 자차가 있으면. 침수차가 몇 대가 들어왔었는데 몇 대는 전손, 몇 대는 수리하고 그랬었는데, 전손이 맞다, 수리하는 게 맞다, 그거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 단순히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침수, 엔진 침수, 실내 침수,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 침수라고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게, 트렁크에 물이 새가지고 트렁크에 물이 찼어, 그건 침수 아니야. 근데 침수라고 안 하잖아 그거는. 침수의 개념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거지. 물에 들어가냐 나왔냐,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제가 7시리즈를 물웅덩이가 깊은데 지나갔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ABS, TC 각종 경고등이 쭉 뜨더라고요, 제 7시리즈가. 나중에 봤더니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트랜스포 케이스, 그러니까 사륜구동을 구동하는 모터, 그놈이 물에 들어가서 고장이 났어요. TC 모터 갈면 되는 거거든요. TC 모터를 바꾸고 제가 프로그램해서 다시 고쳐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모터가 물에 들어갔던 거는 침수예요, 아니에요? 되게 애매하다니까. 그럼 제거 7시리즈는 침수차잖아.
다른 데 다 멀쩡한데?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물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침수차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되게 애매하다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에 물이 들어갔어. 근데 엔진을 만약에 터보까지 새 걸로 다 바꿔놨어. 침수차야 아니야? 침수차잖아.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그리고 어떤 차는 공조기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시트 밑에 물이 막 고였는데 물에 들어간 적은 없고 코 밑에 모듈이 물에 잠겨가지고 자꾸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침수차야 아니야? 물에 안 들어갔잖아. 애매한 거라니까 이게. 너무 침수차 예민하게 막 반응하실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중고업자들이 침수차인데 침수차 아닌 것처럼 파는 게 그런 게 문제인데, 이런 건 멀쩡한 거예요. 수리해도 되는 차고, 수리해서 문제가 없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수리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걸 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침수 이력도 남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 왔다. 네. 출고해 줘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